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들으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즐겨 들으십니까? 24시간 꽉 채우는 수많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중 대표 프로그램, 대표 선수들을 앞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경령의 최강시사 특집기획, 우리는 원팀이다. 첫 번째 순서는 예, 최경령의 경제쇼였는데 예, 홍사원의 경제쇼로 지금 바뀐 예, 홍상훈 기자. 홍상훈 기자는 저보다 이제 선배십니다. 홍상훈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한창 후배 같은데. 아니 뭐 그런 망언을 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도 대학원생으로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저 홍상훈 경제쇼 맡으신 지 오래되셨죠? 한 6, 반년 가까이, 반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할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 저는 할만한데, 네. 지금도 댓글 중에서 네. 최경력 빨리 데려와라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네. 좀 섭섭하시죠? 아이, 천만에, 네. 천만에. 네. 좀 제가 진한 향기를 거기에 남겨놨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재밌으시잖아요. 아, 재밌어요. 예. 처음엔 힘들었는데 예. 제가 사실 또 경제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예. 주식을 뭐 해본 적도 없었고 사실은 솔직히. 아니 근데 그 관점에서 아. 또 그 시각에서 바라봐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좋아하는 청취자 시청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람을 좀 느낍니다. 그렇죠. 아. 같이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또 게스트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화려한데 제가 사실 저희 PD랑 처음에 제가 이걸 맡으면서 예. 모토를 프로그램 모토를 뭐로 잡을 거냐. 예. 최경영 기자는 이제 그 세상을 이롭게 예. 뭐 한다 그거잖아요. 예. 뭐 그거 따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자본시장이라는 게 예. 저는 어차피 취재 기자니까 예. 제가 취재하다 보면 항상 그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자본시장에서 도덕과 선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일반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 사람은 어떤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은 그 주가가 오르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려면은 그게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그 기업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노동 강제로 착취해서 최고로 영업 이익을 올리는 게 가장 자본시장의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회가 추구하는 바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모토를 잡은 게 경제만 잡을 게 아니고 정의도 같이 잡아야 된다. 경제와 정의를 같이 잡자. 이걸 예. 그래서 모토로 삼았죠. 그런데 잘 잡은 것 같아요. 아. 이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는 직접 들어보십니까? 어떠세요? 아, 유튜브로 매일매일 모니터 진짜요? 하죠. 그럼 댓글도 보고. 닭살 아니십니까? 아니, 처음 보고 닭살이 왜 닭살이야. 저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를 다시 들으면 네. 닭살이 돋아서 못 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 프로그램 그러면 본인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외하고 일라디오에서 좀 들을 만하다. 최경령의 최강시사 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아침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사실 라디오를 그렇게 네. 그 많이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요즘 제가 이거 경제쇼 진행하는 거 맡으면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갖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오늘 얼마가 됐고 미국 국채 금리 이거 보고 앉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텔레비전으로 이제 예. 그 사실은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을 틀어놓고 예. 유튜브로 이제 최강시사 아, 같이 틀어놓고 그렇군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아까 자본시장 이야기 하셨는데 예. 사실은 오늘 그 프로그램 소개도 홍사훈의 경제쇼 소개도 소개지만 우리 원팀으로서 또 시사기획 창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도 취재하고 있어요. 아, 근데 대장동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대장동도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여러 복잡한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반대죠. 예. 전혀 반대죠. 예. 그 취재하다 보니까 좀 드러나는 팩트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고 지금 어차피 예. 제가 데일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취재기자 후배 둘이 이제 하는 예. 걸 이제 제가 한 꼭지를 맡아서 이제 한 부분을 맡아서 이제 좀 들어가 보는 부분이고. 그렇군요. 예. 예. 뭐 몇 가지는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종잣돈이 예. 지금 어쨌든 50억 퇴직금 이게 가장 화두지만은 곽상도 원아들 예. 그거보다도 저는 그건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고 저는 이제 종잣돈의 이 출처가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돈이었느냐? 그럼 일단 그 종잣돈 400억은 350억은 예. SK 그 최기원 이사장의 예. 출자했다고 자기가 그렇죠. 그 빌려줬다고 예. 말했습니다. 출자가 아니고 빌려줬다.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빌려줬어요. 그런데 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 6.9%로 빌려줬다가 이제 나중에 25%까지 법정 최고 사채 이자율이 25%잖아요. 25%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25%를 화천대유가 돈을 빌렸으니까 최기원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를 예. 원금과 이자를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950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400억 빌려줬는데 950억까지 네. 올라가요? 25% 복리로 올라가니까 엄청나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나중에 그걸 또 대여가 아니고 투자로다가 전환을 해달라 하는데 그걸 또 화천대유는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사업권을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 2개 필지를 분양 수익을 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그러니까 SK 서기원 이사장이 예. 최기원 돈을 빌려준 예. 그 사람한테 분양 수익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게 950억보다 더 큰 액수입니까? 더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 화천대유 이사장이라면 사장이라면은 그렇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때쯤 이제 이게 대박이 날 조짐이 거의 다 보였는데 그렇죠. 야 우리가 그 빌려준 돈 안 받고 그냥 우리 투자로 다 전환하자. 예.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은 예. 바보 아니선 그거 전환 시켜주겠습니까? 야 돈 갚을 때리가 나가. 이래버리지. 근데 그걸 다 투자로 전환을 해줘서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명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투자했다고 해서 그 불법이 아닌 이상은 뭐 죄될 게 없어요. 그런데 SK는 지금 절대로 투자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뭐 최기원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는 키넨 파트너스라는 그 SK 자회사 비슷한 거기다 빌려줬는데 그 투자로 들어간지도 몰랐다라고 예. 말하는데 그건 모를 수가 없죠. 400억. 4천만 원도 아니고 400억을 빌려주는데 그게 예. 어디로 들어가고 담보가 뭐로 잡혔는지 담보도 또 천화동인 그 미국으로 도망간 남욱 변호사 수익금 있잖아요. 예. 이거로 잡아놨거든요.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왜 그걸 투자했다고 안 하고 빌려줬다고 계속 말할까.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줬다라고 말해야 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어떤 뭐가 모르겠어요. 있었던 거예요? 뭐 왜 그랬는지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대기업에서 야 그런 시행 사업에서 그냥 이렇게 해먹 돈을 뻥튀기 하는 게 사회적으로 맞느냐 이런 비난을 뭐 좀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명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취재 중인 거죠. 저도. 관련해서 만약에 뒤에 SK의 재벌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관여된 게 없었으면 금융권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랄지 이런 쪽이 그렇게 많이 붙었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거기서 안 빌렸으면 사채 시장에서 빌렸겠죠. 그랬겠죠.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엄청난 또 이자율을 줘야 됐을 그렇죠. 테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건 정말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6% 받았다가 25% 받았다가 투자로 돌렸다가 그건 서로 간의 쌍방의 계약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화천대유의 예. 그 김만배나 뭐 저기 지금 말하는 이 누구 사장이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예. 그렇게 계약 안 합니다. 처음에 빌렸다 아쉬워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예.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처음에 6.9% 이자를 갖다가 25%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올려주고 나중에 그것도 또 투자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투자로 바꿔주고 예. 내가 먹는 파이가 화천대유가 먹는 파이가 줄어드는데 그건 배임이죠. 배임. 화천대유 투자자들한테 대한. 희한하네. 그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거를 직원들이 안다라는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소유주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예. 뭐 그걸 지금 제가 뭐 확정되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제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화천대유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 저는 예. 이게 정말 잘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참에 부동산으로 인한 그 불로소득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부도 이 불로소득이라는 썩은 고기가 잔뜩 있으니 하이에나들이 안 꼬여들 수가 있겠습니까? 썩은 고기를 없애야만이 하이에나가 사라지는 거지. 예. 암만 철저한 울타리 쳐놓는다고 해서 하이에나들이 안 꼬이겠습니까? 이참에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청에서 계속 취재했던 게 부동산 정말 이거 얘기 안 된다. 이렇게 불로소득이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두 배, 세 배가 커지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무슨 이런 놈의 사회가 다 있냐. 이게 무슨 공공개발이냐. LH가 하는 거 공공개발 아닙니다. 예. 판교 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땅을 2005년도에 평당 그 농민들한테 93만 원에 수용을 했거든요. 93만 원에. 강제 수용권이 있으니까 예. 들어눕더라도 강제 수용됩니다. 국가가 여기는 신도시를 개발해야 돼 하면은 그 땅값이 LH가 다시 공공에서 일하는 그 강제 수용권을 통해서 수용을 해서 예, 조성을 하고 도로 닦고 상하수도 깔고 전기 예. 놓고 해서 예. 기반 공사를 해서 다시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 넘깁니다. 예. 얼마에 팔았나요? 최종적으로 예. 790만 원에 팔아요. 건설사들에게. 예, 예. 건설사들은 790만 원에 사서 그걸 용적률 포함하면은 예. 평당 2,6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93만 원짜리가 2,600만 원에 되는 예. 30배가 뛰는 이 마법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LH도 이게 무슨 한 놈의 공공사업입니까? 이 LH도 한 10배 먹고. 그렇죠. 예. 아니 강제로 헐값에 그야말로 헐값은 아니에요 요즘은. 민간한테 수용을 해서 다시 민간한테 팔아버리는 이게 공공사업입니까? 그러네요. 예. 이걸 깨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겠느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가야 된다. 공공이 가는 거는 민간이 가는 건 재건축 개발 민간이 하는 걸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예. 공산주의도 아닌 이상. 예. 최소한 공공이 개발하는 거는 불로소득을 거기서 뻥튀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은 땅에서 이 부가가치가 계속 투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은 국가가 공공이 소유해라. 국가가 소유하든 LH가 소유하든 서울시가 소유하든 경기도가 소유하든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거기 현대건설 푸르지오가 지어서 예. 건물만 일반 개인들한테 그 분양을 해라. 예. 자기 집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거 만약 분양받으면은 건물은 내 집이야. 그렇지만 땅은 내 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시간이 갈수록 그 집값이 오히려 집은 더 낡아지는데 더 값이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게 또 뉴욕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그 개발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예. 지금 이 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거 해봤는데 결국은 그거 안 되더라. 실제로 한 1,700채 지어놨어요. 서초동에. 예.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강남구에. 근데 그거 지금도 다 올라갔거든요. 왜냐. 이게 1,000채, 2,000채만 지어놓으면은 그게 시장의 시그널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건 그게 다음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공이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은 100% 이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민간은 알아서들 해라. 그러면은 30평 아파트가 2억에서 3억이면은 들어올 수 있다. 물론 토지 임대료는 한 달에 뭐 20만 원, 뭐 30만 원 내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푸르지오나 레미안 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2억 3억이면 살 수 있게 공급하겠다. 대신 토지는 니네들 게 아니야. 국민들 게 아니야. 근데 평생 살 수 있어. 그렇죠. 예. 어. 평생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예. 집값을 민간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충분히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예. 그거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중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중국 실제로 그렇죠. 중국은 전부 다 토지가 그렇죠. 국가 거예요. 예예. 예. 아니 뉴욕에서도 해요. 예. 뉴욕 맨하탄에 예. 남부에 그 배터리 파크라고 신도시가 있거든요. 신시가 예. 거기에 부도 선착장을 매립해서 만든 도시야. 예. 예. 여기가 100% 토지 임대 방식이거든요. 맨하탄은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빨갱이입니까? 거기가 예. 공산주의예요. 거기서 해서 채권 발행해서 그 조성 비용 마련해서 결국은 다 갚고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토지 임대료로다가 저소득층은 주거 지원에 쓰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겁니다. 야권 후보들도 심지어는 뭐 홍준표 후보의 네. 쿼터 아파트도 이거예요. 네. 토지 임대부 방식의 아파트. 그게 가장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집값을 네.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뭐 사회주의다 뭐다 했지만 지금은 뭐 다 이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예. 네. 끝내야 되겠네. 홍사훈의 경제쇼 콜라보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월 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령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